남자 400m 허들 경기에서는 3레인에서 달리게 될 정선군청의 임찬호 선수 네. 그리고 8레인에서 달리게 될 광주광역시청의 장지용 선수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김현빈, 이승윤, 김주호 선수도 굉장히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혁, 임찬호, 김현빈, 이승윤, 김주호, 김성은, 장지용 선수가 레이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모든 네. 선수들이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자, 2번 레인부터 8번 레인까지 가득 차 있는 이번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자세를 낮추면서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자, 400m 허들 남자 기록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록은 49초 80이고요. 앞서서 대학 선수들이 경기를 펼쳤었는데 대학 기록 같은 경우는 50초 17의 기록입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2번 레인에 김재혁 선수는 레이스를 이탈을 했고요. 남아있는 선수들이 또 장애물을 넘으면서 앞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힘차게 허들을 잘 넘고 있는데요. 네. 자, 허들을 지날 때마다 심판이 한 명씩 서 있는데요. 자, 선수들이 규정에 의해서 허들을 잘 넘는지 심판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간혹 뛰다가 이렇게 걸리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네, 걸리게 되면 사실상 선수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실격, 즉 반칙 처리는 되지 않고요. 자, 지금 마지막 구간에 돌입하고 있는 선수들 직선 구간에서 역시나 에너지를 짜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5번 레인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승윤 선수가 정말 힘을 내주고 있고 아직까지 모릅니다. 네, 막판 역전! 야, 이게 400m 허들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골인 지점 10m를 앞두고까지는 이승윤 선수가 앞섰는데요. 그렇죠. 자, 애초에 우리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씀드렸던 임찬호 선수가 극적인 역전에 성공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막판 역전이었고요. 이승윤 선수는 조금 아쉬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10개의 허들을 넘고 나면 거의 체력이 소진되기 때문에 막판 스퍼트를 쥐어 짜낼 수 있는 그 정신력이 필요한데요. 자, 후반부에 임찬호 선수의 정신력이 결국 금메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선군청의 임찬호 선수가 금메달을 가져갔고요. 그 이어서 부산은행의 이승윤 선수가 은메달, 장지용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